짝수에서 쉽게 말하면 아업소가 걸린 분들은 정말 미리 큰 걸로 막을 하지 말고 내 일시에서 잠깐이나 몸을 다치게 한다든지 이럴 때는 빠른 시일 내로 가서 처방하서 어떤 내가 부지런한 몸이 진다든지 잘 넘어갈 수 저렇게 잘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 간직했으면 좋겠고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오는 통과의 시간입니다. 이거 뺐다 이었다 하면 안 되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죠. 내가 좋지 않은 4를 뺐네. 4번이에요, 4번. 4번이요? 네. 어떤 숫기를 줄까? 글쎄요. 아이고. 4번. 예, 4번 찾았습니다. 아우스 소문대로 진짜 위험한 띠인가요? 이렇게 나왔네요. 아우스 띠. 그런데 아우스라고 다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네, 아우스라고 뭐 다 안 좋으면 어떻게 살아요, 세상을. 근데 그거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그 정말 우리가 아홉 띠에서 우리가 쉽게 조심할 띠는 분명히 있습니다. 네. 네, 있어서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오늘 가르쳐 드릴 테니까, 네. 맹심해서 그걸 잘 들으시면 돼요. 우리가 아홉 시라고 칠 때 나쁘게 따로 이렇게 안 줬는데, 앞자리가 단 짝수가 있습니다. 앞자리가. 앞자리가? 네. 짝수란 거는, 네. 뭐, 29, 예를 들자면, 49, 69, 89. 앞자리가 네. 짝수죠. 네. 이런 사람들은 짝수 아홉수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지 않아도 되는 아홉수가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 맞죠. 네.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자, 그런 분들은 짝수에도 그냥 잘 넘어가, 순조롭게 잘 넘어가고, 손해도 안 보고, 자기 재물도 손해 안 보고, 잘 지내갈 수 있는 나이가 있습니다. 또 그는 홀로 보세요, 홀로. 홀짝 있잖아요. 짝은 안 좋다 그랬잖아요. 홀로 보시면 쉽게 말하면 숫자가 또 틀리죠. 그죠? 39세. 어? 맞잖아요. 그러면 이제 홀 앞자리가 3자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앞자리가 또 59세. 5자잖아요. 홀수가. 그러면 또 79세. 이런 식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아홉수라도 크게 나쁜지는 않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선생님을 찾아뵙고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이 자에 짝수에서 쉽게 말하면 아홉수가 걸린 분들은 정말 미리 큰 걸로 막을 하지 말고 내 일시에서 잠깐이나 몸을 다치게 한다든지 이럴 때는 빠른 시일 내로 가서 처방하서 어떤 내가 부지런한 몸이 진다든지 잘 넘어갈 수, 저렇게 잘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 간직했으면 좋겠고요. 홀수에 아홉수가 된 분 있잖아요. 앞자리가 홀수가 되는 거나 자꾸 이 일반인이 잘 모를 수가 있는데 홀짝을 이야기하며 2자, 4자, 6자 이런 게 짝수입니다. 그리고 홀자는 이제 3자, 5자, 7자, 9자 이런 게 홀수잖아요. 그 분리를 잘 하셔서 홀수에는 아홉수는 그렇게 크게 막 지혜롭게 잘 이렇게 넘어갈 겁니다. 그런데 짝수에 거기 아홉수가 되는 것 같으면 위험하니까 조금만 내가 표적을 받으면 빨리 찾아가서 몸주에 하나 빗불 하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소진 선생님을 찾아뵙지 않고도 조심할 수 있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거는 제가 아무리 조심을 한다 해도 안 돼요. 왜냐면 꼭 맞더라고요. 아홉수, 짝수의 아홉수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짝수에 아홉수로 가진 사람들의 단명, 빨리 죽어요. 쉽게 말하면, 내가 미안한데, 이런 소리 해도 되려나 모르겠는데, 맹이 짧아요. 맹이 짧아요. 정말 맹이 짧아요. 근데, 홀수에 아홉수로 가진 사람은 수명대로 살면서 그냥 표준 잠깐 받아요. 밖에 받아도 큰 걱정을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죠. 저 말은. 근데, 짝수 아홉수는 정말 건강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다음 시간에도 도움이 될 만한 컨텐츠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뽑아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